4개 신도시에 또 이런 LH 직원의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견해로 보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듯이 또 국가 입장에서 그런 큰 그림으로 보다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이고 현재 완벽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완비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듯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한 이런 새로운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LH 이런 사건도 있지만 뭐 토지랄지 부동산이랄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게 시행착오로 겪는 것들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서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오늘 2월 달에 있었던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3월 달이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시절이고 또 2월 달에는 많은 대책들이 또 새로운 큰 단락의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또 만약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증가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달 부동산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큰 대책이 있었죠. 바로 이사 대책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좋습니다. 공급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공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 자,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랄지 또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서의 진행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또 2월 4일 이후 새롭게 지정이 되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 2월 4일 이후 매수자에 관해서는 이런 현금 청산을 한다는 이런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이 된 적이 있었고,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의 매수세는 상당히 또 감소를 한 반면에,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주변에 이미 기존에 이미 재개발이랄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랄지, 또 신규, 신축의 이런 아파트들이 새롭게 이런 탄력적인 상승의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시장의 반응을 보여줬었고, 또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됩니다. 되지만 자, 그 체감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죠. 왜냐? 사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런 규정을 하고 현금 청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현재 진행형이고 매월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19 전월세 금지법이 발표가 됐죠. 2월 19일 이후부터는 자, 수도권 지역 중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전월세 금지법이 발표가 되면서 자, 입주 시 전월세를 금지를 시키면서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청약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도금이랄지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자체가 대부분 까다롭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철저히 세우셔야 되는 것들이 있겠고 또 현금 보유자들만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현금 보유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청약 시장에 이런 다가가면서 그런 것들이 현금 보유자들만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 현상까지도 앞으로 계속 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의무 거주 기간이 굉장히 신설이 됐고 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또 매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 LH한테 매도까지 분양 가격대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챙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에서 3년, 또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의무 거주 기간이 신설이 된다는 점도 굉장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0년에 주택 매매 거래 건이 약 128만 건으로 2006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거래, 우리나라 인구는 상당히 줄고 있지만 이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 주택의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자, 우리가 발표했던 이사 공급 대책 있죠. 이사 공급 대책, 이런 것들에 인해서 결국 우리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2030년 이후로 입주 시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3기 신도시,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청약을 시작하죠. 3기 신도시의 입주일은 언제죠? 바로 25년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도 뭐 25년 이후랄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공급이 시장에 늘어나는 기간 자체가 뭐 25년 이후, 30년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219의 이런 전월세 금지법들, 청약 담청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청약 담청자 외에 사람들, 또 결국에는 청약 수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전세 시장에 이런 많은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발생되는 결국엔 또 이주 수요,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주 수요가 또 발생하는 부분들, 또 앞으로 많은 이런 전세 시장의 많은 상승까지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5년, 뭐 3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의 패닉이 오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집값의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뭐 수요의 증가, 그리고 또 전세난과 더불어서 전세금의 상승은 또 매매가 상승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이 현재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저금리 상태에 유동화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이런 시장 상태가 이런 자산의 인플레이션에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2월 달 시장의 이런 현황들의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 이쯤에서 이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